대신에 메림 역사만 TV를 보고 있는데요. 제가 앞전에 그 책임에서 메림 역사 문화 TV를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제가 남긴 그 댓글을 보시고 이제 마지막 한 부분에 이제 답글을 다셔가지고 요거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고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제천아리 안에 이제 남어천아리에서 자꾸 이제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 한다는 것은 저도 좀 마땅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댓글을 단 내용인데 요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고려가 36개 나라에 조공받는다는 기록은 어떻게 해석하나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남겼잖아요. 그러니까 요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제한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메림 역사 문화TV에서 이렇게 남겼습니다. 36국의 실체는 고려사 제122 김제편에서 등장하는 문구입니다. 김자가 도성기라는 책을 이용하여 개경, 서경, 남경을 설치해 사학의 월시 국왕이 머물면 36국이 조공을 바칠 것이다 라면서 남경 천도론을 주장합니다. 묘청도 서경 천도를 주장하면 36국이 신화가 될 거라고 주장하였고, 경민왕씨가 이제 보호가 한양에 도읍하면 36국이 조공할 것이라고 건의도 합니다. 그러다가 중단되고 우왕 때 다시 한양 천도론이 이제 논의됩니다. 이 부분은 대류 고려 주장하는 분들이 인용 안 하는 부분인데요. 고려 말에는 한양 지역 지금의 서울로 천도하는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36국 조공 언급은 있었으나 유튜버 주장들처럼 조공이 실현된 것이 없습니다. 즉 조공 안 받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36국의 의미는 구체적 국가가 아닌 주변국 대부분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일반적으로 지역 8개를 다 더하면 36이 되기에 36은 모두의 의미입니다. 소강절에 36국도 시춘이란 말이 있습니다. 즉 천하를 의미한다는 거죠. 선생님 질문으로 시청자들에게 깊은 내용까지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달아주셨습니다. 이 36국의 이 말의 이제 출처가 고려사 권122 김제편에 이제 등장하는 이제 문구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천도론이 있었는데요. 개경하고 서경, 남경을 설치해 뭐 사기월시 국왕이 머물면 36경이 조공을 바칠 것이라는 남경 천도론을 주장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실현되지는 않고 다시 이제 중단되었다가 우왕 때 다시 뭐 한양 천도론도 뭐 논의되었다. 그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고려는 36개 나라에 조공을 받은 적이 없다. 그것을 설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버들이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이 말은 언급을 안 하고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데 좀, 그것도 좀 그렇지 않아요. 주변에 36개의 나라가 없는데 또 36이라는 이 조공을 언급했다는 것도 그것도 희한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메림역사문화TV에서는 이 36국의 의미라는 게 주변국 대부분이라는 의미이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뭐 36국이라는 뜻은 이제 모두의 의미이고 즉 천하라는 의미다. 이제 그런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36개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고려 주변국의 이제 대부분을 나라를 이제 의미하고 이제 천하의 개념에 이제 뜻으로 사용했다니 그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뭐 이거는 뭐 이분이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러면 이분이 이렇게 해석을 한 그런 원문 기록이 있는가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36국의 실체는 고려사 권122 김제편에 등장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검색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새로운 명단, 남경의 부상, 우리 역사넷이라고 하네요. 현재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니까, 요런 내용이 있습니다. 새로운 명단, 남경의 이제 부상이라고 이제 설명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아래쪽에 보면은 요런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네요. 뭐 김의제는 이 구절의 근거로 뭐 한양 두업을 할 경우 나라의 기업이 장악할 것이며, 그리고 세계 모든 나라가 고려에 조공을 바칠 정도로 국력이 강성해지리라고 예언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김의제가 새로운 도읍의 건설을 주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완전한 천도를 뜻하지는 않는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도성계에는 고려에는 새 도읍이 있으니 송악은 중경이 되고, 복면양은 남경이 되며, 평양은 서경이 된다며, 한 해에 넉 달씩 번갈아서 머물면 36국이 조공을 바칠 것이라는 기록되어 있다. 또한 김의제는 친지 비서를 인용하여 계경, 서경, 남경을 각각 저울대, 저울그릇, 저울추에 비유하였는데, 이세 지역이 균형을 이룬다면 나라가 부강하여 70여 국이 조공을 바칠 것이라고 하였다. 결국 그의 주장은 당시 고려는 계경과 서경의 두 도읍만 있어 풍수적 균형을 위해 꼭 필요한 저울추 남경이 결여되었으므로 나라의 안위를 위해서 남경을 쇄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비기들에서 언급된 36국이나 70여 국은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를 상징하는 숫자로 보인다. 지상 세계가 중앙과 사방으로 이루어졌다는 전통적인 세계상에 따라 각 방위의 앞날을 배정함으로써 36도는 72의 숫자가 나오게 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 설명하는 내용도 보면은, 언급된 36국이나 70여 국은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를 상징한다. 그런 의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구상에 있는 나라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양천도가 뭐 중경, 복면양, 뭐 남경 이런 데로 이제 천도해가 새로 만들면 지구상에 이제 36국이나 70국이 이제 조공할 것이다. 그런 의미죠. 근데 매립역사문화TV에 보면은 당시 36국의 의미는 구체적 국가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맞지 않죠. 그 주변국의 대부분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지역 8개를 더하면 36국이 되기도 한다. 뭐 모두 또는 천하를 의미한다. 그런 뜻이라고 하는데, 이 그러면 매립역사 이게 답변하는 내용이죠.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36국 말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 70국도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알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다시 보면은 36국이나 70의 나라도 이제 언급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경을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자, 남경 건설에 관한 김의제의 건의는 1099년 숙종사한에 본격적인 실행 단계로 접어들었다. 신하들을 파견하여 지세를 관찰하게 한뒤 어느 날에 백악산 아래로 터를 잡았고, 이를 1104년에 숙종군의 남경 궁궐이 완성되었다. 자, 여기 국사편제에는 위원회에 남경 궁궐이 완성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위쪽에 설명한 것처럼 송악의 중경, 목면양, 남경 이렇게 수도를 이제 천도하겠다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가졌는데, 숙종 때 남경 궁궐이 완성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천도를 했다는 의미죠. 자, 우리 역사 안에 있어서 한요 지도를 보고 있는데요. 자, 이게 이제 뭔 지도냐 하면은 지방 행정 조직의 정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고려의 수도 삼경을 표시해 주는 그런 지도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다른 이미지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수도 표시해 주잖아요. 그리고 요 계경이라고 해놓은 게 이게 현재 송도가 되겠습니다. 자, 고려의 수도이시죠. 자, 그리고 삼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삼경이 뭐냐면 계경, 서경, 남경이 됩니다. 자, 요것이 이제 삼경인데, 여기 이제 서경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으면 요게 이제 평양이 됩니다. 자, 평양이 되죠. 자, 요게 서경이 평양이 됩니다. 그리고 요 계경이 요게 이제 송도가 되겠습니다. 고려의 수도입니다.
요 남경이 현재 이제 서울이 됩니다. 조선시대에 태조 이성계가 수도를 정했다는 그 한양이 됩니다. 한양. 자, 앞전에 이제 고려의 수도 이제 남경을 궁을 만들었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서울에 사시는 분들, 이 고려의 수도 남경이 거기 건물이 있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 남경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보통 우리 서울에 있으면 경복궁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태조 이성계가 만든 궁이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그 말고 태조 이성계가 만들었다는 그 경복궁 말고 서울에 고려에서 만들었다는 또 다른 궁이 또 있습니까? 이 경복궁 말고 고려에서 이 서울의 남경에 수도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다른 궁이 또 하나 더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들 없죠? 자, 남경 건설에 관한 김희재의 건의는 1099년 숙종 4년에 본격적인 실행 단계로 접어들었다. 신하들을 파견하여 기세를 관찰하게 한뒤 오늘의 백악산 아래로 터를 잡았고 이를 1104년 숙종 9년에 남경의 궁궐이 완성되었다. 분명히 남경 궁궐이 완성되었다고 하죠. 그러면 이 백악산이 어디죠? 백악산? 자, 요 백악산이 이렇게 검색을 하니까 북악산으로 나오네요. 그럼 이 북악산이 어디입니까, 이게? 자, 북악산 서울의 경복궁 북쪽에 있는 산으로 백악산이라고 한다. 자, 인왕산이라고 한다. 자, 여기 설명대로 백악산이 여 경복궁 북쪽에 있는 산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 백악산에 있는 자리가 여기 경복궁에 있는 자리 아닙니까? 그러면 이 경복궁이 고려시대의 궁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게 태조 이성계가 만든 이 궁이 아니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북악산이라고 하죠. 이게 북악산. 그러면 요 궁, 요 경복궁이 요게 바로 고려시대의 궁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게 남경궁이라고 돼 있잖아요. 자, 이것을 보면 태조 이성계가 서울에 이 궁을 만들지 않았다는 걸알 수가 있죠. 자, 이궁 말고 고려시대에 다른 궁이 또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려시대에 만든 이 남경궁이 현재 이 태조 이성계가 만든 경복궁으로 둥합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자, 여기 보면은 당시 고려에서 유행하던 참의서들은 중국이 아닌 고려를 세계 중심에 놓고 있었다. 자, 여기 보면은 중국이 세계 중심이 아니라 고려가 세계 중심이었다고 하잖아요. 그 남경 건설에 관한 김희재의 건의는 1099년 숙종 4년에 본격적인 실행 단계를 접어들었고, 신하들을 파견하여 지세를 관찰하게 한뒤 오늘의 백악산 아래로 터를 잡았고, 요 1104년에 숙종 9년에 남경 궁궐이 완성됐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대한민국 서울에 있는 그 태조 이성계가 만든 경복궁이란 궁은 이게 바로 남경궁이죠. 고려궁인 것을 알수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이제 이런 많은 영상들을 찍었잖아요. 조선의 진짜 한양의 위치를 다시 생각해보고 고려의 위치도 생각해본다. 자, 조선의 한양 남경은 강남이다. 여기 보시면 강남이다. 자, 이 강남이 어딥니까? 황제가 계신 곳. 세종대왕 훈민정음에 그 나와 있잖아요. 중국은 황자가 계신 곳이고 우리나라다. 상담으로 강남이라 한다. 여기 난징 아닙니까? 난징. 그 대조선의 중국의 한양과 한강이 지명이 한반도 대한민국 땅으로 이동되었다. 이런 내용도 있고, 장안은 서울을 상징하는 곳으로 조선의 수도 한양이다. 24교로 중국 양주 강정원에서 지명을 알수 있다. 그리고 충적 세계 최초 공개, 세계사 100% 조작, 태조 이성계가 만든 명나라, 그 수도는 강원도 한양 양주이고, 고려의 수도 남경 양주이다. 이것이 대류, 여기 양주, 난징 아닙니까? 태조 이성계는 도읍을 정한 그 땅이 대류, 양주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즉, 난징이 됩니다. 1736년 로마 카톨릭 예수회 중국지에 남긴 기록에 한양은 이성계가 만든 한양이 아니다. 그럼 조선의 수도는 두 개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매림역사문화TV도 이것을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조선의 수도는 두 개이다. 자, 여기 제가 답변을 남겼잖아요. 자, 여기에 보면 이성계가 무슨 한반도에 조선을 만들어놔요. 조선의 수도 두 곳이라고 동공여지 성남에 적혀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우는 조선의 수도는 서울의 한 곳 아닙니까? 근데 왜 동공여지 성남에는 조선의 수도가 두 곳이라고 되어 있나요? 이 두 곳은 명나라 밖에 수도가 없습니다. 자, 그 시대에 따지면 명나라가 수도 두 곳이죠. 백악산에 이제 우리가 아는 요 경복궁이, 요게 바로 고려에서 만든 궁이 알 수가 있죠. 요게 바로 이제 태조 이성계가 만든 궁으로 통합을 했는 겁니다. 흥선대원군이 1850몇 년도인가 뭐 한 60년도쯤에 그때 그 대륙에서 한반도로 이동하면서 요 고려의 오래된 궁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 궁을 수리해가 재건을 하는 그런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 대륙 조선이 이제 한반도로 이동됐다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공에서 복원하고 있는 그 그림이지 않습니까? 그 아곡돈의 봉사도를 보면 이런 건물 형태가 전혀 다르잖아요. 뭐 사람들이 눈이 뺐는지 왜 그걸 모릅니까? 자, 그리고 또 요 매림역사문화TV에서 올린 요 지도를 한 장 보고 있는데요. 자, 여기 지도가 이게 뭐냐면 고려 동행의 거리 개념으로 찾아가는 이제 고려의 수도의 위치라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요 이제 고려 동행이 이제 뭔지 한번 봅시다. 여기 고려 동행이 나와 있잖아요. 고려 동행은 송나라의 사신 석흥이 1091년에서 1154년에서 1123년에 고려를 방문하여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보고서다. 원명은 송희정, 연호인, 선악을 넣어 선하, 봉사, 고려도경이라고 이를 줄여서 고려도경이라 한다. 1123년 서건은 희정의 명을 받고 고려 예정의 조율을 위해 정사 노윤적, 묵경과 함께 사신으로 파견된다. 그러는 예성강하고 백난도를 통해 배를 타고 입국하여 고려의 도성인 개경에 있는 사신의 숙소인 숙천관에서 몇 개월을 머물다가 중국에 돌아온 후 다음에 1124년 선하 6년 8월 6일 이 책을 완성하고 황제에게 보고서 형식으로 바친 책이다. 서경이 이제 여기 이제 고려 수도에 와가지고 여기 이제 선하 봉사 고려 도경을 이제 편찬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송나라의 황제에게 보고서 형식으로 바친 책이라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고려의 도성인 개경에 와가지고 이 책을 이제 편찬을 하고 이제 황제에게 바쳤다 이제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개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남부에 있는 도시이며 과거 고려의 수도 그리고 개경, 송악, 송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도로 이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고려의 땅 영역이 현재 여기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한반도, 뭐 북한 땅도 반만 잘라가지고, 뭐 천리산상에 여기 있다고 이제, 에? 거짓말로 이제 그려놨네요. 자, 요 고려 수도 요 보이지 않아요? 여기에 개경이라고 한반도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서경이, 그럼 송나라에서 여기에 와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한반도 여기. 자, 그런데 이 지도를 보면 여기 선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 오른쪽 편에. 그러면 여기 선양이 여기까지 고려 수도였나요? 여러분들이 배운 고려 수도가 여기 선양이었나요? 자, 그리고 서경이 그 송나라의 수도에서 이렇게 간 이동 경로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1일차, 여기서 시작해가 2일차. 뭐 3일차, 4일차, 이제 베징까지 가가 5일차, 6일차, 7일, 8일까지 이렇게 선장에 왔답니다. 과연 이 거리가 이게 8일 만에 여기 도착할 수 있는 거리인가요? 이 거리가 여기서 이제 8일까지 이렇게 도착할 수 있는 거리인가요? 8일?
제가 검색을 또 하나 해놨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가면 며칠 걸리나요?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놨습니다. 11월 3일부터 18일까지 15박 16일 서울을 출발하여 부산까지 걸어가면은 17에서 19세 청소년들이 선택은 쉽지 않았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서울에서 이제 부산까지 가면 15박 16일 걸린다고 합니다. 15박 16일. 송나라의 수도가 어딘가요? 여기 개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송나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송나라의 수도가 여기 뭐 960년 조광연이 5대 10국 시대에 후주로부터 제휴를 선양받아 개봉, 카이펑에 이제 도입했다. 이제 그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송나라 수도가 카이펑인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출발하면 여기 17에서 19세 청소년들이 이제 걸음걸이로 했을 때 15박 16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현대식 이제 도로를 정비해 가지고 도로가 아직 걷기 좋은 상태인데도 15박 16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자, 그럼 구글 어서를 한번 봅시다. 자, 현재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여기 서울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부산 아닙니까? 부산 그러면 이 정도 거리가 되는데 여기서 출발해가 이렇게 도착을 하면 15일에서 16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것도 젊은 아이들이 걸었을 때이 거리를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매일 역사 문화 TV에서 여기 정저우 송나라의 수도에서 여기 이제 선양까지 이렇게 간다면은 이게 과연 이게 8일 만에 갈수 있는 거리인가요? 이게 8일이야. 이게 7일로 돼 있네. 그러면 7일에서 여선양까지 가는데 8일이네. 그러면 이게 8일 만에 갈수 있는 거리인가요? 자, 송나라의 수도가 대충 가평을 잡으면 현재 이쯤 되지 않습니까? 예, 쌍푸우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출발을 해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제 성경까지 이렇게 온다면 이 거리를 한번 보세요. 자, 이 거리하고 서울에서 이제 부산을 젊은 청소년들이 이제 이동을 했는데 이게 걸어서 15에서 16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서울의 이제 거리를 대충 이렇게 계산하면 이게 도대체 몇 배의 거리인가요? 대충 잡아도 한 배. 두 배, 한세배 정도의 길이가 되네요. 자, 그러면 한반도로 봤을 때 여기 이제 산이 많으니까 뭐 조금 가기 힘들다가 그 생각을 해도 그런 걸 감안하고 여기서 이제 대륙 여기 상포구에서 이 북경까지 가면 여기는 펭귄이니까 좀 감안한다 해도 요 이제 거리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 그래도 여기서 이제 상푸우와 북경까지 거리를 비교해 보면 엄청나게 큰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당시에 이제 교통수단이 말 아닙니까? 현대는 이제 자동차가 있고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는데 그 아스팔트 위로 청소년들이 걸어간다고 하면은 옛날보다 길이 현재가 더 좋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길도 좋지도 않고 또 흙길에다 이 앞에 지나가면 강도 있죠. 그 돌담길도 있죠. 그런 안 좋은 길을 감안해가 말을 타고 이렇게 천천히 간다고 보면 3일 만에 갈수 있는 거리가 됩니까 이게? 자, 여기서 시작해 이까지 거리만 가도 최소한 10일 이상이 걸리겠네요. 그러면 여기에 앞전에 그 매립역사TV에서 여기가 이제 고려의 수도였다면 제가 3배 정도 길이가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최소 30일 이상은 걸려야 된다. 그것을 예상할 수가 있죠. 자, 여기 송나라의 수도에서 출발해가, 우리가 정상적으로 배우는 고려의 수도 여기에 개경까지 이렇게 오면 더 멀지 않습니까? 이러면 4배 됩니다. 4배. 4배 되는 거리를 이렇게 이제 걸어가지고 온다 그러면 이게 40일을 잡아야 됩니다. 40일 최소. 40일 이상 걸리는 거리를 무슨 여 8일 만에 여기 어떻게 여기에 도착합니까? 여기에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옛날 사람들은 조금 거리거리가 좀 빨랐다고 감안을 해도, 젊은 아이들은 이 단체로 가니까 그 통솔을 해야 되고, 뭐 중간중간 쉬고 가다 보면은 뭐 시간이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이제 단기간 10일로 이렇게 잡는다 해도, 여기서 이까지의 거리는, 3배가 되기 때문에 30일 정도가 걸려야 된다. 만약 한반도 여기까지 개경에 들어온다 그러면 40일은 좋게 걸려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죠. 아니, 한반도에 여기에 송나라 그 관료가 이제 들어오면 이렇게 올 일도 없죠. 왜 이렇게 돌아옵니까? 이렇게 또 이렇게 돌아올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기 산동 쪽으로 이래 가가지고 배를 타고 이렇게 들어오면 되죠. 배를 타고. 뭐 봐보세요, 여러분들. 송나라의 수도에서 여기에 등주를 거치거나 여 산동 이쪽 부분 여 끝에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배를 타고 이렇게 개경에 가면 더 빠른데 이거 미쳤다고 이렇게 빙 돌아가지고 여기 개경에 여기 옵니까? 저 고려통행에 보면은 또 수도가 한반도 여기 개경이 아니라 이 위쪽에 여기가 또 수도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이 위쪽에 여기가 이제 수도 있다 그러면 이렇게 걸어가 이렇게 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상부 그 송나라의 수도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에 등주에 와가 배를 타고 이렇게 오면 더 빠르잖아요. 배를 타고 오면은. 배를 타고 오면은 요 중간에 거리는 편하게 오고 여기서부터 시작해가 여기까지만 더 걸어가면 되잖아요. 그럼 미친놈이 여기서 빙 돌아가지고 이렇게 옵니까? 여기 보세요, 이거. 송나라 수도에서 1일차 출발해가 2일차, 3일차, 4일차, 4일차 배정까지 왔대요. 그 5일차, 6일차, 7일차, 8일차까지 선양이 왔다 그러네요. 그러면 이 선양이 그러면 여기가 이제 고려 수도잖아요, 여기가. 우리가 배우는 한반도 그 개경이 아니라. 그러면 이것을 이제 조항을 배우면 여기 선양에 여기 온게 아니라 8일 정도 걸리는 거리는 바로 여기 북경이 여기가 바로 고려의 수도였다는 거지요. 고려의 수도. 제가 앞전에 요 우리나라 한반도 기준으로 거리를 계산했을 때 요게 3배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3배. 3배 되니까 여기서 송나라의 수도에서 이렇게 북경까지 이렇게 오면은 10일 정도 걸리잖아요. 10일 정도 걸린다고 앞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8일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송나라 사신이 뭐 여기에 온게 아니라 여 북경 여기에 왔지요. 그러니까 여기가 북경이 고려의 수도 서경인 것을 알수 있죠. 서경. 여기서 여기 북경이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한 10일 정도 걸리죠. 그러니까 송나라 사신이 8일 만에 도착할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옛날 사람은 그런 거리가 좀 빠르니까 현대인보다도 그걸 감안을 하면 이틀 정도 빼면 된다는 그런 의미지요. 그러니까 여기가 고려에서도 서경이 되고 한반도 우리 개경이라는 건 요거는 구사편집에서 말하는 것처럼 궁을 만들어놨다고 하니까 이게 바로 동경이 됩니다. 고려의 수도 동경. 그리고 여기 난징시 이게 고려의 남경 수도가 됩니다. 남경. 아니 고려시대에 그 경복궁 그것이 이제 태조 이성계가 만든 것으로 이제 둔갑을 했다는 그런 의미죠. 실제는 태조 이성계는 여기 남경에 여기에 이제 궁을 만들었죠. 즉 고려의 북경에서 남쪽으로 이동해가지고 수도를 만든 게 이게 난징궁 아닙니까? 난징. 난징. 자, 그런 거 보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뭐 정저우가 2일차, 3일차, 4일차, 5차, 6일차 일동이 했다는 게 이렇게 이게 기록이 이게 맞을까요? 그럼 이게 엉터리랑 갈 수가 있죠.
제가 뭐 영상 이제 대상 언급 안 하려고 했는데, 마지막 그 댓글에 대해 가지고, 제가 이제 답변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제가 영상을 이제 촬영하겠습니다. 그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질문한 부분 있잖아요. 요게 고려가 이제 36개 이제 나라에 조공을 받았다. 이것은 제가 보니까 그러면 아닌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겠네요. 고려의 이제 수도 이제 천도설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나중에 남경으로 이제 천도 확인을 했다. 이제 그런 의미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잠든 부분을 바로 이제 수정하고 이제 바로잡기 위한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려의 이제 생각을 해보면, 여기 한반도, 여기 개경하고 서경, 평양, 남경, 이제 이거는 이제 아니라고 이제 보는 거죠. 요 바로 남경 서울이 고려시대에 이제 궁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었는데, 그것이 태조 이성계가 여기 한반도 한양에 이제 도읍한 것으로 이제 역사가 이제 짜깁기 됐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복궁 말고, 북악산, 거기에 다른 또 궁이 하나 더 있습니까? 그것을 제가 이제 묻고 싶습니다.